1979년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민혜경 씨는 서구적인 외모와 탁월한 가창력으로 1980년대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대표곡 중 하나인 그대 모습은 장미가 크게 히트하자 그녀의 집 앞에는 장미꽃이 가득 쌓였습니다. 이후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이라는 곡도 인기를 끌면서 이번에는 인형들이 그녀의 집 앞에 쌓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민혜경 씨는 1980년대 여가수 중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수 민혜경 씨의 인생길은 예상과 달리 험난했습니다. 그녀는 어이없는 루머에 휘말려 두 차례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사랑과 결혼에서도 쉽지 않은 인생 교훈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62년 대구에서 태어난 민혜경 씨는 군인이셨던 아버지로 인해 엄격하고 권위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여우깍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자주 혼자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놀라운 가창력은 이미 그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해 두 번의 예선을 훌륭히 통과했지만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결국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과감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가정의 어려움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인으로 퇴임한 아버지가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고 가정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혜경 씨는 학교에서 등록금과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혜경 씨는 가수의 길을 선택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가족이 많아서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돈이 없는 게 너무 싫었죠.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등학교 2학년 때 밤업소를 찾았고 교복을 입고 들어가자 당시 깍두기로 불리던 직원들이 학생이 들어오는 걸 보고 막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러 왔다고 하니 그들이 어이없어 했죠 라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밤무대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여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시절에는 노래를 하면 매니저에게 소문이 나고 제작자를 만나게 되어 데뷔하게 되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업주들이 그녀를 쫓아내려 했으나 끈질긴 요구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밤무대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하여 자신의 노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경력을 쌓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녀가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은 일부 업주들만 알고 있던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무대에 한 번 오를 때마다 3만 원을 받았으며 노래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곳에 무대를 돌며 한 달에 약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14만 원이었던 시절 민혜경 씨에게 한 달 20만 원이라는 수입은 마치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섯 남매와 부모님을 부양해야 했기에 이 돈은 집안의 빚을 갚고 생활을 지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나이트클럽 업계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나면서 그 일대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어린 소녀에게 나이트클럽의 거친 환경은 마음의 문을 더욱 닫게 만들었습니다. 민혜경 씨는 고백하기를 밤무대에 힘들고 비참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남성을 특히 싫어하게 되었고 본래 차가운 성격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녀의 차가워 보이는 표정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난했던 나이트클럽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밤무대에서 만난 가수 박경애 씨의 추천으로 1980년 여전히 고등학생이었던 민혜경 씨는 누구의 노래일까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정식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민혜경 씨는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곡으로 데뷔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신인 가수왕에 오르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노래는 연이어 대히트를 기록하며 당시 인기 가수 노사연 씨를 위협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이후
김현준 씨와 듀엣으로 발표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곡도 가요톱10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녀를 최고의 인기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5주 연속 1위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금지곡 판정을 받고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 노래를 듣고 자기 인생도 있다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방송국에는 그 노래를 틀지 말아달는 항의 전화가 쇄도했고 노래의 금지뿐만 아니라 연예인 요정 출입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민혜경 씨는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요정이란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곳으로 당시 정부는 퇴폐 풍조 단속을 명목으로 다방과 요정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방송 출연 금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민혜경 씨는 자신이 요정이 위치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무고하게 연루된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자 그녀는 큰 충격을 받고 매일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두 번이나 시도하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혜경 씨는 한국에서의 어려움을 딛고 단돈 60만 원만을 가지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가수로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그녀는 피폐해진 정신 상태에서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1986년 민혜경 씨의 출연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그녀는 사랑은 이제 그만이라는 곡으로 복고하여 가요톱10에서 1위까지 오르는 등 다시 한번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패션 감각과 무대 연출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다시 한번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하며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또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녀는 S그룹의 굴지의 가족이었던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자상함에 마음을 빼앗긴 민혜경 씨는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양가 부모님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특히 남자의 어머니가 심한 무시로 대응하자 자존심이 강한 그녀는 결국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진지한 사랑을 잃은 후 서서히 그녀의 인기도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가수로서의 전성기가 지나고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뮤지컬 연습 중이던 민혜경 씨는 상대 배우와 함께 집 앞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둘 다 지갑을 놓고 오는 바람에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계산대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두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냥 가세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감사의 의미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이후 그 사건은 잊고 지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그 남자는 사실 그 카페의 사장이었고 민혜경 씨의 번호를 받고도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혜경 씨는 자신이 외상을 남겼다는 사실이 떠올라 돈을 갚으러 카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카페 사장과의 인연은 점차 발전하여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남자를 멀리하던 마음을 접고 그의 단호하면서도 진실된 태도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민혜경 씨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그녀의 예비 남편이 금제품을 상습적으로 핀 혐의로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 사실을 알고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했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혼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가족과 친척들의 반대로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임신 6개월의 민혜경 씨가 홀로 진행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혜경 씨의 남편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한 번도 꾸짖거나 지적하지 않았으며 부족한 면마저 매력으로 여겨 항상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민혜경 씨는 이러한 남편 덕분에 평소에 화가 많고 까칠했던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많은 고생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안식처로 보내주신 것 같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민혜경 씨는 가정에 충실하며 자연스럽게 대중과의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모습을 나타내며 최근 딸과 함께 캠핑을 가는 행복한 모습이 공개되었죠. 과거의 인기 가수 중 일부는 잘못된 길을 걷는 경우도 많았지만 민혜경 씨는 가정을 잘 꾸려가며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녀가 받았던 수많은 상처가 이제는 팬들과 가정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아물었을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